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3년 1월도 닷새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신년에 여러 가지 결심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리고 소망도 많이 빌었을 텐데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실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큰일이라든가 좋은 일은 갑자기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제가 바라던 우리가 바라던 성취가 되고 소원이 만들어지고 기대가 현실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날씨가 추운데요. 특히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중국에서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또 한국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방역 대책 제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전임 정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방역 대책은 상당히 잘했죠. 정말 모범적으로 했죠. K방역이란 말도 외국에서 붙여준 네이밍 아니겠습니까? 좀 잘 봐서요. 좋은 건 좀 가져오세요. 무조건 저 전임 정권에서 못 전임 정권 그걸 뭡니까? 그걸 제물로 해서 현재 정권을 정당화시키고 명분화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잘한 거는 가져오십시오. 박정희 때 잘한 것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네? 중고들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들 이 코로나19 중국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김춘옥님 반갑습니다. 하하호님, 장순희님, 네, 김기동 봉사단님, 천희호님, 인내천님, 알로에님, 네, 철렁님 안녕하세요. 철렁님, 네, 이경태님, 이매우님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칼칼해서. 그 외에도 네, 보라님, 성경욱님, 사랑디엔 이별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가 프레임 뉴스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레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짜 프레임을 워낙 많이 수구 언론이라든가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 전파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 이 프레임 뉴스를 우리가 분석한 프레임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프레임 뉴스 다음에는 지금 선거법 개정 문제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선거법 개정이 개혁이냐, 대표성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개혁 특위고 최근에 선거법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저희들이 전화로 모셔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얘기하는 선거법 개정이 중대 선거구제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과연 여러분 간단합니다. 선거구를 소로 하냐 중으로 하냐 대로 한다 그래서 비례성이죠. 대표성이 확보되느냐. 비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안 되고 내가 대표자에게 대표 정당에게 이것이 비례 같은 비례 정비례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입각해서 반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거제도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비례성 강화에 입각한 선거제도가 많이 발달한 나라죠. 그래야 대표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무조건 소선구다, 중선구다, 대선구다 그래갖고 비례성이 확보된다, 대표성이 확보된다 전혀 모르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우리 김영배 의원 모시고서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 출연 뒤에는 여러분들 목요일 날 우리 무삭제 박사님, 김종옥 정치학사, 병치학 박사 모시고서 최근 현안들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에서 뺀다 그러잖아요. 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문제 자세하게 정치학 박사, 무삭제 박사에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3부에는 귀중한 손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까지 밀고 들어오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들입니다. 이호준 경기도 골목상점과 연합회장 모셔서 실제로 지금의 소상공인 형태가 어떤지 자영업자들이 어떤 고충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요.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 정부가 이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안변혜, 네, 안진걸 변희재 대표의 안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김은영님, 김윤신님, 이진영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이것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예, 공론장이 되고 예, 공론화가 된다. 아, 이런 점들을 항상 여셔서 자기 의견들을 막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제 장 PD의 시의적절에서 또 읽어드리고 그래서 같이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뉴스 오늘 한 네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전화 연결 때문에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거짓말했구나 옛날에 딱 알 것 같은데요. 2021년 7월 17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무르익을 때죠.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 이 헌법주의,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호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이 요만큼은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뒤에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사의식과 우리 역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배우면서 자라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교과서에 이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쏙 뺐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난리가 났어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건 연구진 탓이다. 거기서 그 연구진들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4.19 혁명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강화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해주면 교과서 집필하는 사람들이 쭉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거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6.25 남침, 자유, 그렇게 강조하는. 그건 집어넣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를 안 한 거죠. 자,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넣겠다. 넣으세요, 정말. 예? 개헌을 해도 좋으니까 개헌하게 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넣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프레임 뉴스는 청와대를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기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 청와대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빈관, 상춘재 막 이용해요 그냥. 예? 그때 청와대를 나온다는 것이 거기가 무슨 뭐 풍수지리설.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천공도 등장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무속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우리 영부인이신 퍼스트레이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다시 들어가네요. 예? 최근 한 달 새요.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 이용 횟수가 무려 14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나왔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세요. 예? 거의 지하에 아직도 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잠깐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지 마시고 한 곳에 좀 정착 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네? 이렇게 되니까요.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뭡니까? 완전히 개방해서 국민들의 것으로 돌려주겠다 해놓고 한 7개월 지난 다음에 자기가 들락날락 거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경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관람은 시민 관람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됩니다. 청와대 개방한 거 아니네요.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청와대를 들락날락 개방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마디 우리 하셨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해라. 왜? 압도적 대응 그리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거는 사실상 불가침 협정에 준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군사분계선이 있으면 각각 10km 이내에는 지역에서 비행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 무인기를 이쪽에 날렸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죠.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군사합의는 놔두는 게 좋은 거죠. 왜? 무인기 만약에 넘어오거나 뭐 적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너 니네들 왜 9.19 군사합의 안 지켜? 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간의 국가간의 합의를 본 것을 왜 안 지키냐. 근데 이거를 폐기하겠다.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 그럼 뭡니까? 북한. 오 그래. 9.19 군사합의 없어. 우리 무인기 계속 날릴 수 있어. 그리고 소극적 도발이라든가 적대행위 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뭡니까? 그럼 전쟁하겠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소중한 국가의 자산을 스스로가 내팽개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어떤 여파를 미치고 특히 외교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판단을 하셔서 발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프레임에서 이렇게 뭐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굉장히 강경하고 아주 압도적이고 안보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제대로 된 프레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 없이 강한 발언만 쏟아내는 이유는 있겠죠. 무인기 사태를 일단 모면하고요. 그리고 무수층들이 떨어져 나오면 안 되니까요. 예? 그 30% 확고한 콘크리트 25%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 없이 무모한 발언만 하고 있다. 한미 공동 핵에 대한 공동 연습도 마찬가지죠. 전혀 미국과 조율도 안 되고 내용도 없는데 같이 하기로 했다고 미국이 적극적 의사 표현을 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NO! 우리가 니네들 언제 핵까지라 그랬어? 공동 연습이라는 것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김의겸 의원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동아일보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장PD께서 준비하신 쇼츠가 있나요? 네, 쇼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도 오보를 냈습니다. 뭐 오보 많이 냅니다만은 같은 언론사끼리 오보를 냈어요. MBC를 공격하는데요. MBC 박성재 사장, 저들이 보기에는 완전 눈에 가시죠. 사장이 버텨주니까 MBC 기자들이 활발하게 사실 보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MBC 박성재 사장이. 그러니까 MBC가 발끈했죠. 아니야. 지난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영역만 조사한 것이다. 참, 동아일보 이거 정정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MBC 이러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겠다 그러는데. 동아일보는 MBC하고 사이가 안 좋죠.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보도한 MBC에게 아무래도 앙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박성재 사장을 몰아내는데 동아일보도 일조를 해야겠죠. 조선일보는 대장동 사건 터뜨려왔고 말이죠. 대선을 이재명 완전히 탑업 리스크 대선을 만들었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동아일보도 역할을 좀 해야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영배 의원 전화 연결하기 전에요. 우리 장 PD가 준비하신 오늘의 쇼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우산 그리고 핵 공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조폭의 세계하고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사실 조폭 질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권총, 총으로 비교하겠습니다. 핵 문제를. 북한이 지금 사제 권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보스인 미국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형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핵 우산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요. 걱정 마. 북한이 만일 권총을 쓴다면 내가 100배, 1000배 보복을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핵 우산입니다. 거기까지가 핵 우산인데요. 핵 공유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형님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형님 총 많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작은 권총 한 자루만 빌려주세요. 제가 그냥 함부로 쓰지는 않을게요. 저희 금고에 넣어두고 형님이 허락할 때만 제가 그거 사용할게요. 라고 하는 게 핵 공유예요. 네, 우리 김의겸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갖고 핵 우산과 핵 공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좀 잘 아시고 한미 간에 공동 연습한다라는 발언을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장관만 일국의 장관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좀 머릿속에 막 가슴 속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